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찰과 그 애절, 사찰의 모든 것, 사찰의 애절,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두 시간 안에 어쩌면 이걸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5층 법당에 올라가 볼까 해요. 실습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의로 좀 가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바로 물어보시고요. 이제 제목이 불상의 마음과 그 상징물. 아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불상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불상이란 뭔가의 존귀한 대상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다가 부처님을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불상. 이제 첫 이야기가 불상이에요. 불상. 우리 사실 불상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어느 절에 가도 불상이 있고 또 여러분 대개 가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불상이 꼭 이런 불상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불이 상이에요. 불은 뭐예요? 붓다의 준말이야. 깨달은다. 깨달은 이 각자의 형상이라는 말이야. 불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은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 헷갈려. 왜 많을까요? 부처님이. 왜 많을까요? 네,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중생이 희구하는 대로, 늦게 오신 분은 제가 길을 이쪽으로 오세요. 늦게 오신 분,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최수옥. 네? 최수옥. 네, 최수옥 골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와서 각자 1분간 자기 소리를 다 했어요. 가지고 지금 막 딱 끝났는데 지금 들어오시네. 아, 그래서 이제 짧게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에 그 기회를 드릴게요. 1분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하셔가지고 예. 박수 주세요. 박사님,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석 부장님도 불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만큼 수행과 공덕이 쌓였는가,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불상, 또 유리상, 또 보살상,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관계, 또 불상만 있느냐냐, 불교 문화재 미술 큰 틀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뭐 미술, 회화, 공예. 하지만 우리가 가장 신앙의 대상의 중심이 된다고 볼 때 우리가 불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가장 먼저 배우고 불상을 이해하면 나머지에 대한 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불상,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과 보살 등의 모습, 형상이다라고 보고요. 불자들의 간절한 신앙적 염원으로 부처님 현상을 조성했다. 초기대 예배대상 보리수 불족 속 법능탑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형상이 만들기 이전에 부처님의 형상을 대신했던 상징물들이 있어요. 불상이 갑자기 똑딱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나, 그럼 다른 어떤 형상이 부처님의 대체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이 있어요. 32상 80종호. 자, 32상이 하면 32가지의 특징을 말하겠죠. 80종호는 그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모습들을 말해요. 아니면 부처님의 30가지 두드러진 특징과 80가지의 세부적인 특징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걸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굉장히 우리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손가락에 갈퀴가 있고, 우리 부처님 귀가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 귀가 뭐, 한자 이상으로 쭉 내려오고, 또 뭐, 손가락 길이가 엄청 길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러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건데,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발바닥이 평평하여 설치가 편하다, 뭐,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령,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뺨이 사자와 같다. 소가 크다. 음성이 높다. 눈썹 사이에 흰털이 있다. 뭐, 이런 등. 자, 이렇게 32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32가지 특징을 다 하나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귀괴해지겠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평범하지 않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블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 존귀함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성으로 성인으로 칭송을 할 때 그 제자들이 조금 더 격을 달리 두고 싶은 거죠. 일반적인 나와 중생과는 훨씬 더 다른 격이 다른 신앙의 대상으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이론적인 불교와 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서의 불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불교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색의 몸, 그래서 부처님을 여러 부처님 10대 명호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금인이라고도 했어요. 금으로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금을 많이 쓰잖아요. 뭐 금단청도 있고 또 금으로 된 어떤 법당도 있어요. 금이 미간의 백호. 미간, 우리가 미간 찌뿌린다고 하잖아요. 미간 사이에 그냥 백호 털이 있어요. 하얀 털. 나발, 나발. 나발이 뭔지 아세요? 이거요? 헤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쉽게 소라 껍질, 소라 고동이라고. 이게 부처님 머리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가 감겨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리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 머리가 원래 꼬여진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약간 꼽실꼽실 이런 머리 있는 거죠. 우리 머리가 좀 약간 꼽질 머리는 이렇게 좀 휘잖아요. 저도 머리가 지금 짧아서 그런데 예전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머리가 조금 혼자 알아서 좀 꼬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아닌가? 자, 불상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열애상. 네, 열애상은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열애상은 부처님 모습, 나발의 형태, 그러니까 나발. 나발이라는 건 부처님의 여기 이제 머리에 있는 머리, 쉽게 말하면 헤어스타일, 요즘 말하면 헤어스타일, 부처님만의 헤어스타일 형태를 가사를 걸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금을 이렇게 입혀놓으니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옷이 가사예요, 스님들. 왜냐하면 스님들의 입고 다니는 모습을 형상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인도 당시의 부처님의 형상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시아적인 부처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왜?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살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살과 부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아까 소개한 보살. 우리가 보살하면은 우리 절에서 보살이란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존귀한 말이잖아요. 왜냐면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디사트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거기에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만큼 수행과 공덕이 많이 되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 분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관음보살상인데,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다르죠? 부처님 형상과 보살사의 형상은 다릅니다. 또 관을 쓰고 있고, 특히나 좀 보살은 화려해요. 스타일이.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요. 이게 영락이고, 고수리 같은 거 막 걸치고, 장신구. 왜, 인도를 생각해 보시면, 인도에서의 모습도 보면, 인도 여자분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인도는 차선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조금은, 이렇게, 중산층 이상들 보면은, 화려해요. 여자분들 하고 다니는 모습도,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사실은, 여기에도 인식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신장상. 신장상은 어떤 상이죠? 네. 신장. 신장은 말 그대로 호법신장이라고, 맞아. 신중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중.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신. 천신인데, 예, 뭐 불교에서 불교를 보호하는, 불교를 옹호하는 신들을 천신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인정을 해요. 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조물주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와 같은 중생의 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한상은 머리를 깎은 나한들의 모습. 이게 나한상인데 나한인데 스님의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스님의 모습. 그래서 나한인데 아라한.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깨달은 은공,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부처와 다른 깨달은 이의 다른 유효한 형상의 모습들, 보통 스님들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절을 하는데, 아까 그 일찍 오신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봤을 거예요. 거기에 짧게 설명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은 어떻게 하는가, 뭐, 불상에 왜 절을 하나. 자, 불상의 예배와 공경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 마음과 접합을 한다. 보이는 형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처님 마음과 가르침과 만남.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기. 신앙의 대상으로서 불상은 불보살님의 화현.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절집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투영을 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절하는 건 바로 나에게, 부처가 될 존재에게 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신앙적으로 볼때 우리가 불상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불상 또한 우리 중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불상을 만드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 만들라고 하셨어요. 만들라고 하셨는데 원래 부처님 시대에는 불상 자체가 없었어요. 부처님 계시니까 불상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후대에는 더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불상이. 이유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 중생들이 그걸 원해요. 원하니까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저는 이런 부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처님, 아플 때 부처님, 또 소원 빌때 부처님, 바닷가에서는 해수 관음상,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야. 희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격에 맞는 부처님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천불전, 만불전,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경을 올립니다. 여기 뭐, 적어놨네요. 불상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란 어떤 대상을 실체화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것. 보이는 형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처님 마음을 찾는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친견, 불상을 위한 애경을 통해 안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됨.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부처님을 여러 분이 있는데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다 똑같은데 또다 다르고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좀 어렵고 보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뭘까요? 저희 가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가세요? 절에 간다. 가장 어디 먼저 가죠? 예. 말 그대로 대웅교는 가장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대웅교는 없는 집도 있어요.
어떤 절은 극락전이 그런 본전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긴 대웅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웅변 찾아 계속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면 그 정각을 보는 게 좋죠. 사실은 대웅전이면 그 안에는 본전본이 사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극락전에는 뭐였다? 예, 안타고 관음전에는 네, 원통보전에는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지장전에는 시장보살, 영부전에는 시장보살 이런 식으로 그 정각의 그런 이름 영호를 알면은 거기에 있는데 어떤 분이 계신가? 왜 그분의 집이잖아요. 그 집의 명패를 보면 누군지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이. 모의사 3점불. 강진 모의사 혹시 가본 적 계세요? 좀 이제 많이 순리를 다니세요. 강진 모의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불상들은 대개가 조선시대 부처님들이 많습니다. 불상들. 고려시대 부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많이 소실되었어요. 전쟁으로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약탈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부처님은 조선 후기 때, 문화재가 우리 많아요. 또 조선 전기 때가 좋고, 또 조선 전기 때 이런 불상 부처님 모습, 문화재가 귀한 편인데, 자, 무의사는 조선 전기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은, 앉아있는 그 좌세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뒤에는 불화도 굉장히 오래된 불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무의사는 벽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성보 관문관 가면 벽화로만 이렇게, 장엄도 있어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되네요. 법당에 걸린 현판 이름에 따라 구별을 한다는 거죠. 대웅전과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관음전, 원통전, 관세음, 보사. 또, 부처님의 손모양인 수인. 수인이 여기 적혀 있죠? 손모양, 손모양에 따라. 우리가 부처님 손을 보면,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님 수인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인 게 아닌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벌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런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구수도을 쳤는데, 예수님이 이겨가지고, 내놔라, 없다, 탁, 가져가라.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 모양을 보고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구분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약사열에는 뭐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약사열에. 그렇죠. 중생들의 아픈 어떤 정신도 그렇겠죠? 몸, 육신. 고치려면 우리가 상징적인 뭔가 필요하대. 우리 중생들 눈에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면 모른단 말이에요. 보여야 알아요. 사랑도 고백해야 알잖아요. 고백 안 하면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약병을 들고 있어요. 약합, 약사, 열의 분은 관세음보살은 뭘 들고 있을까요? 자, 여기 가시면 보면 보통 그런 정병이 있어요. 정병. 왜 정병이 있을까요? 정병이 있고 거기 정병이 있다면 뭔가 꽂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보면 어떤 이제 그 버드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뭔가의 그런 가지를 하나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손에 항상 뭔가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있지 않고. 중병이나, 버드나무 가지나. 지장부살님은 뭐 들고 있죠? 네, 육한장. 육한장은 뭐예요? 환장 하는 거죠. 모르면. 지팡이. 일종의 지팡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끝에 보면 고리가 이렇게 여섯 개 걸려있대요. 그래서 육한장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그 외에 또, 말씀 안 드린 부처님이, 뭐, 누가 있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전부울인 경우, 주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좌우보살이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좌우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웅전에 불광사 대웅전에 삼존분이 계시고 보광단에는 한 분 계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현대 도심 사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이죠.
삼다. 예전부터는 보통은 문수 보현 이렇게 해당하고 있는 좌우로 협시. 협시라는 건 뭐예요? 옆에 같이 보호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일종의 보디가드. 그러면 조금 너무 현대적인 말 같고, 그 부처님과의 같은 일을 같이 도모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도모해주는, 도움을 주는 분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우리가 흔히 지혜의 상징이라고 그러고, 보현보살은 행원, 뭔가를 실천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는 보살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위에 관세음보살, 두세기보살이 있는데, 도심 사찰에서의 특이점은 요즘 시대에는 또 뜨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장부살님 많이 떠요. 그래서 지장부살님이 대세지부살님은 저기 뒤로 멀리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지금 불광사도 대웅전에 관세음보살, 지장부살님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장부살님이 그런 아주 뭔가의 사후 세계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너머의 명부에 관련된 세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싶고 염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사바 세계의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 지장보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 나와서 그런데 약사열의 부처님이 도래했던 때가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조선시대 중기 막 이럴 때예요. 왜 그럴까요? 다 시대적인 문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잖아. 전쟁이 많으니까 환자가 많고 아픈 사람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약사열이가 필요했던 거야. 지금 우리 병원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우리 그런 거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인진이랑 동맹이랑 또 몽고군 들어오고 너무 소실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사 신앙이 그 당시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대웅전, 이제 전통 사찰의 정가를 말합니다. 전이라면 대체로 불보살님을 모시는 곳, 정가. 또 각이라고 하면 보통은 좀 규모가 작고 민간 신앙신들. 민간 신앙신들이라면 누구누구가 계세요? 칠석. 그렇죠. 칠석도 이제 칠석 신앙이 도교의 칠석 신앙이 이제 한국 우리 불교에 들어와서 함께 한 곳이 또요. 한신. 아주 무서워. 이렇게 우리 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신이 영웅하죠. 한신도. 한신각 있고 또 있죠. 독성각 많아요 사실 각들이. 어쨌든 이 이야기는 불교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1700년 전에 이 한반도에도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맥없이 혼자 막 살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에 이 한반도에 어떤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가 도래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교? 도교? 그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요, 책임 못 지겠답니다. 상시 할머니, 와, 굉장히 근접했어요. 상시 할머니 아닌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악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샤머니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주 남산, 여러분, 우리 지금 불국토라고 하잖아요. 사실 불교가 많죠. 근데 경주 남산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는 엄청난 샤머니의 고향이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에 산신이 꽉 잡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산마다 어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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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많지 않습니까? 불교가 도래하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윗대로 계속 올라가면은, 그런 샤먼이 많다. 또 산신, 산악신앙이 많았다. 그러면서 불교가 도래하면서 섞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불교 안으로 수용이 되는 거죠. 도교는 일종의 이제 점성, 그다음에 칠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뭐 이제 삼성각이라는 안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산신각이라고 해서 따로 그 산에 있는 산신을 이제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도심에 그런 사찰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은 일반 우리 사찰에는 술안 올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술, 막걸리, 소주. 그래서 그 절에 있는 추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끝나면 이렇게 문 닫으러 갔나 하시고 막 그거 와.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 사찰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산신제일, 산신기도가 제일 잘 돼. 그러니까 초하루보다 산신제일이 사람이 더 많이 와. 왜냐하면 산을 끼고 있거든요. 도심 사찰인데 그래요. 도심 사찰인데 전통이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의 산신 신앙이 굉장히 지금도 강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불교는 많은 어떤 민속 신앙들을 우리가 다 고유하게 다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다. 또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 기복 신앙이 있지 않느냐라고도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자리에서 뭐 그걸 제가 방단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장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웅전. 대웅전. 말 그대로 대웅전은 그 영웅을 모시는 정각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스승, 어른.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큰법당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네, 현대화가 되고 한글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정각, 격을 높고 대웅보존이라 함. 본전불은 서가모니 부처님, 뿌리는 선정에 따라 항막 속지인 여우인, 심우회인, 천지인이 있다고 한다. 자, 여기 수인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수업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를 지금까지 한 6편 만들었는데 주인공 이름이 수인이에요. 여기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수인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이제 영호, 손짓.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손짓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인이한테. 부처님의 손짓이 무드라라고 하거든요. 손짓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손짓이 그게 하나의 가르침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어서 활용을 합니다. 선정인은 말 그대로 그 선정 자세, 선정이 들어갈 때, 수행할 때 선정인을 말합니다. 자, 전법륜. 전법륜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마 봤는데 막 놓쳤을 수도 있어요. 불광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보광당에 보면 전법륜인 부처님 계십니다. 중앙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전법륜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법의 바퀴를 굴린다는 거예요. 설법인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항마촉진은 어떤 뜻일까요? 말을 그러니까 항마, 그러니까 이렇게 마당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존재들 물리친다. 촉은 수인 손가락이 가리킨다. 그래서 부처님이 송도할 때, 부처님이 송도할 때, 그 마왕이 이제 부처님 송도를 방해하려고 와요. 그럴 때 부처님이 이제 항마촉진하죠. 나의 이의 해탈을, 깨달음을 이에 대지의 신이 증명하리라 하면서 가리켜요, 땅을. 그럴 때 항마촉진을 했습니다. 자, 직고인은요? 비로자나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로자나. 비로자나불의 수인이 직권인입니다. 그래서 직권인은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직권인, 손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손가락을 잡습니다. 직권인이고. 이외 여호와인 심우회인은 어떤 수인일까요? 자, 보통은 우리가 심우회 여호원이라고 같이 씁니다. 아까 부활님 이렇게 하셨는데 말 그대로 자, 너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다. 손가락을 쓰죠.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거죠. 심우 여호와인 같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독사 대웅전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세요. 다 알아요. 수독사 대웅전이 왜 유명할까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국부예요. 법당이 국부인 데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왜?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건축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드물어요? 우린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나쁜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 말고 또 유명한 그 국보의 정각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빨리 말해. 거기 어디야? 나도 생각이 안 나. 봉정화. 봉정화. 아니, 설악산 봉정화 말고 저 아래에 있잖아. 안동. 봉정사? 어? 봉정사. 봉정사. 봉암사는 아니고. 봉정사 거기 가면 거기도 이제 국보의 정각이 있습니다. 아, 잘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대적광변. 자, 아,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말했지 않습니까? 자, 대적광정은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이 비로자나라는 성격은, 사실, 우리가 법신이라고 그래, 법신. 진리의 부처님이라고 그래. 달라요. 자, 부처님의 삼신불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수업 때? 그러면 뭐 다, 비로자나 부처님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아, 그럼 말해야지. 그럼 내가 설명 안 하지. 그렇게, 그럼 다 아신다고 보고. 자, 말 그대로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불? 또 있죠? 삼신불 중에? 배우셨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자, 노사나불은? 네. 그 다음에 화신은 어떤 부처님? 네, 그렇죠. 네네. 영화에서 우리 아바타 영화가 아주 득세를 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아바타가 말 그대로 화신부예요. 이렇게 계속 낮추잖아요. 몸의 형상으로서 보여주는. 분신, 사바하 막 나오잖아요. 자, 그때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자, 그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전, 비로존이라고도 하고, 그 비로존이 화엄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가람 중에. 근데 또 이렇게 화엄사나 불국사나 이렇게 가면 또 있습니다. 또 여러 사찰에 있죠. 법신불 중앙 노선화불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인사 대적광전. 여러분 거기 있으면 해인사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열심히 절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좋죠. 가면 대적광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 때 봤으니까 해인사는 꼭 가야 할 명찰이죠. 자, 극락전. 자, 극락세계 수불이 아미타 부처님 모신 묵단.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무량수불이라기도 하고 이제 미타전이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미타전 구품이. 구품이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이 아홉 가지 수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품, 중품, 상품. 근데 또 각 품이 세 가지 수인이 또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홉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거 인수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품 하생인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어때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수인이 다르다는 거죠. 보실 때 이제 근기에 따라서 어떤 말씀의 설법을 달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수인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인이 다른데 거의 아홉 가지는 알려면 아직은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은 그 정도의 아미타 구품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협시불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사실 보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옆에 둘 정도면 굉장히 높은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불광사는 이제 마하반야 바람이 정근을 하지만 상당수의 사찰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많이 하죠. 다른 정근 누구라고 하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세음보살을 옆에 이렇게 팍 두고 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한량 없는 아미타, 무량수불, 한량 없는 수명, 뭐 이렇게 무료 구속사 무량수명. 옛날에 그런 책 유명했잖아요. 구력사 무량수전에 어떻게? 그 베일링. 나중에 가봐요. 하도 기대가지고 그 기둥이 휘어졌어 지금. 정말이에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책 때문에 아주 유명을 하죠. 그 책도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약사전, 미륵전, 약사전. 약사전, 서울의 약사전 어디 있죠? 사찰에? 약사사. 약사사라면 당연히 약사사가 있겠죠? 그리고는 몇 군데 있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있긴 있어요. 미륵전은 어디 있습니까? 미륵사 가면 있겠죠?
자, 이제 동방정 유리장 세계 동쪽. 여기가 이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 계시는 유리왕 베이트 아미타는 우리가 서방동초라가 서쪽이라고 말을 하죠. 만을 보죠. 그다음에 약합을 여기 있네. 약합을 보고 있다. 협시보살은 월강보살, 일강보살. 월강보살, 일강보살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죠? 대답했으면 대답을 더 해주세요. 뭐라고요? 일광보살, 월광보살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약사절에 붙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와 달을 상징하시면 생각할 것 같아요. 일광보살은 태양, 월광보살은 달을 상징하는 몇 개, 협시로 이렇게 계십니다. 미래부린 미륵부처님을 모신 법당, 용화전이라기도 하고, 자시전이라기도 합니다. 금산사 미륵전이 유명하죠. 여기 가보셨죠? 여기 가면은 뭘 만져봐야 된다? 헛뚜껑을 만져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헛뚜껑을 평상시 못 만지게 합니다. 이제 법당보살님한테 잘 말을 만족해 줍니다. 팔상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죠? 법주사 팔상전, 그쵸. 법주사 팔상전인데, 한국에는 많지가 않아요, 팔상전이 사실은. 가장 원래 유명했던 팔상전이 화순에 쌍봉사 팔상전이 있었어요. 국보였는데 불탔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팔상전은 말고 여기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리는 동화니까. 그게 팔상전.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팔상전이 꽤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일본의 고대 사찰을 가보면요, 아스카 시대 조성되는 사찰 보면 대부분 백제인, 고구려인들이 장인들이 와서 조성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일본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별로 없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록에 남아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런 고대 사찰 위주로 이렇게 한번 순례를 해보시면 한국 장인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없는 건축 양식을 고대의 건축 양식을 보이면 일본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담기. 우리는 지금 이제 없죠. 터만 남아 있다거나. 햅시 용산전은 부처님이 영축장에 세워뒀기 때문에 영산이라고 하고요. 협시불은 이제 좌우에 제우, 좌, 제와, 관라보살, 미륵보살, 마와 가섭존자, 아난존자가 있다. 네. 이제 제와 관라보살, 미륵보살들은 이제 주로 있는데, 마와 가섭존자, 아난존자 분들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영산전이 드무기 때문에. 통도사 가면 영산전 있죠. 통도사 가면 있죠. 정멸보궁.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실을 봉헌한 법당. 방금 내가 통도사를 말했는데, 통도사 여러분 한 번씩 다 가보실 거라고 봐요. 안 가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통도사 가면은, 정멸보궁이 있어요. 정멸보궁. 보궁은 뭐예요?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인데, 부처님의 사리. 부처님이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다. 부처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요. 법당 가보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탑이 보이는 거죠. 부처님의 이제 유고를 수행이 결정차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진실사리. 5대 정멸보고 통도사, 상원사, 법궁사, 경암사, 공종왕 다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어디로 간다? 조성사에서 공종왕 가요. 이제 그 하급성취 기도 순응기도 막 이런 분들 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마음을 내서 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체력 단련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걸리죠. 가보신 분 계세요? 공정암? 그 많이 가셨네. 이 부산은 공정암 여러 번 가셨대요. 많이 가셨대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정멸 보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관음전, 지장전이 있고요. 관음전은 관음보살님 모신 전과, 우리가 또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보타전. 보타전이란 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있기는 많이는 없어요. 이제 원통전은 좀 가끔 있어. 대부분 관음전을 많이 통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모살은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죠. 42조, 현수천안, 11면. 관음전은 많기 때문에 가보면 여러 관음상들이 있습니다. 지장전. 영부세계 교주인 지장보살을 모신 경가. 우리가 2시 반에 시작했죠? 아, 그럼 쉴 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더 오실게요. 지장보살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나한전. 이제, 말 그대로 아라한을 모신 경, 응진전. 아라한은 진리와 합치되고 상응한다. 이렇게 말, 또, 아라한이라는 것은, 공양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 수행과 공덕이 수승해서, 중생들의 공양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런 분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나한, 신통력을 갖추고 널리 중생을 구제. 뭐, 예전에는 나한 기도가 꽤 흥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한 기도가 이제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부를 입고 협시불로 이제 가서 만한 사후로 16나, 500나와. 고려와, 지금은 고조사로 바뀐 거더라고요. 고조와 고조사는 이렇게 가보면 신견할 만합니다. 대장전. 대장전은 흔치 않죠. 왜? 경전을 모신 정각이기 때문에 해인사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판전, 해인사, 장경각. 봉운사도 있죠. 가까운 거 판전이라고 있습니다. 복신불 모신다. 그래서 해인사 가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코스, 시간, 템플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조사당을 한 종파를 세우신 이렇게 이틀을 모신. 근데 이제, 일종에 보면, 불광사도 조사당은 없지만 조사 스님 있죠? 누구요? 네? 예, 네, 그쵸, 강도 스님이죠. 할아버지 조자. 이 절 참관한 분. 한 종파잖아요. 불광사 한 종파의 가장 어른 광덕궁이죠. 그래서 대웅전에 가보면 이렇게 영경을 모셨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거기가 조사 영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그래서 조사당 당은 쓰지 않고 가장 유명한 것은 송광사 국사전이 유명을 합니다. 삼성각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책에 상당 부분이 나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부처님께서 송도하기 전에 수많은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 고행했을 때의 그 어려웠던 모습들을 형성한 거예요. 고행전이라고 합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뼈마디 가지가지가 드러나고, 이렇게 정말로 인간의 어떤 극한에 간 상황까지. 그런데 이 아래 보면 뭐 어떻게 보이세요? 아래 보이십니까? 아래는 이제 그 제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선원에 가면요, 고행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정말로 힘심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부처님 계신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고행상을 선방에 모셔두고 거기서 우리가 예경을 올리고 수행을 하거든요. 자, 여기 그 고행상은 지금 이제 있는 곳이 캄보 아니죠? 아주 생각나는 말씀 드릴게요. 동남아 쪽에 계십니다. 박물관에 각주로 기억력이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무불상 시대, 무불상 시대,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500년 후에 부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뭐, 어떤, 무엇, 어떤 상징이 부처님을 대신했을까를 궁금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으로만. 왜 그럴까요? 왜 상징으로만 표현할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그때는 그러면, 인도 사회의 문화가 성인의 모습을 조각이나 형상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왜? 함부로 할수 없다. 인도 문화 당시고. 그러니까 불교 또한 인도에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상당 부분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애경,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 상징적인 부분들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불전도, 전생의 이야기. 부처님이 전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보통 나실 때 누구나 부처님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전생에 있어서 수많은 공덕을 지었고 인연이 되었을 때 부처님으로 이제 수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타카, 전생설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각을 많이 좀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아, 무불상 시대인데, 딱 보면, 이제, 기원전과 이제 기원후 1세기죠. 굉장히 엄청 오래된 조각이죠. 실제 조각이에요. 이 조각이 보니까 어때요? 부처님의 형상이 안 보이죠? 당연히 부처님 안 계세요. 자,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 차리를 8개 나누어,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생애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아, 나중에 이거 배울 건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만들어요. 부처님 다 태우면 그 사리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 사신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날 뿐이에요.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리, 성인의 사리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중재를 하는 게 바라문이에요. 굉장히 알려진 바라문이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재를 할 테니, 싸우지 마세요 하고 중재를 그 모습이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사를 가져온 각 나라의 사신들, 여기 보면 칼 들고 있잖아요. 무장 무사들 사신들. 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기 말하면 뿜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돌아가서 뭐 한다? 뭐 한다? 그쵸. 스톱다. 불탑을 만든다. 왜? 불탑이라는 이유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탑인 거예요, 원래가. 우리 불탑은 사실은 무덤이야, 무덤. 원래 스투파는 이렇게 봉분이에요, 인도에 가면. 봉분. 무덤이에요. 아주 대형 무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형 무덤이 세월을 흐르면서 점점점 건축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로 오면서 탑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탑이 있으면 부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사리가 없지. 왜? 예전에는 탑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원래 그렇게 목적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리 분별 8분한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시작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네, 불상의 또는 불교 미술이나 어떤 조형, 불교의 조형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불상 시대에 와서 어떤 상징들이 도래를 했냐. 자, 이게 뭐죠? 빨리 말해요. 법륜. 자, 여기 절이 어디 절일까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절이에요. 하나, 둘, 조계사. 조계사 가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법륜 있습니다. 부처님 있고 8가지 8종도라고도 하죠. 법륜 마크가 있다. 왜? 네, 부처님의 그 법에 바퀴를 굴린다. 이게 법륜이잖아요. 그래서 그이 법륜이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부처님 발바닥 불족족이라고 하죠. 부처님 발자국, 발자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형상이었다니까요. 여기에 두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당시엔 여기에 대고 삼배를 하고, 여기에 대고 급진하게, 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보는 거예요. 불상 태어나기 이전 시대에. 그럼 여기는 이 모습, 굉장히 오래된 조각이거든요. 이 모습. 누군가 열심히 지금 절을 하고 있죠. 무릎 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있죠, 나무.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가 부처님을 상징했던 시대예요. 보리수가 있으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보리수에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보리수는 부처님.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이루니 증각을 했다 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안 계셔요. 근데 또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 부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이 조각되지 않지만 부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빈 보좌, 부처님이 앉아 계신 빈 보좌를 상징을 하는 거야. 거기에 애견을 올리는 거야. 자, 여기 말했던 산치탑이라고 있어요. 산치탑, 인도의 남쪽 가면 산치탑인데, 여기는 불교 미술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인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스투파예요. 스투파 과거에 이렇게 여기 이제 대형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대형 공문인데, 네, 이렇게 부처님의 무덤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탑이야. 탑, 사실 탑의 이제 그 원형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탑 석가탑 다보탑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그런데 그 원형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탑의 입구에 일종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사리는 그 여기 안에 있겠죠.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조각들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뭐라고요? 전생이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 확대해 보니까 이런 거. 자, 확대해 보니까 여기는 산치탑 복문인데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는 보이진 않죠. 이렇게 사자 있고, 여기 지금 막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가 이제, 어떤 형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마 자세히 그런 그림들을 조각된 형상들을 보면 아마 어떤 부처님 생애와 전설과 다 연관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정확하게 알겠는데, 여기가 보면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는 또 부처님 전생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아,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부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부처님, 근데요, 우리가 본 부처님과 조금 느낌 다르지 않나요? 지금 뭐 부처님과 굉장히 오래된 부처님이에요. 지금 파키스탄 라호르 기억나세요? 아까 고행상의 라호르 박물관에 지금 계셔요. 가보고 싶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도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만들어진 시대에는 거의 부처님 임멸하고 나서의 한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초기 시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자세히 보면요, 손 안에 뭐가 마크가 있어요. 또 손 안에 보면 물갈퀴가 있어요. 손가락 물갈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32시당 80종 배웠죠. 그 뒤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는 하진 않았지. 그런데 군데군데에 그런 30, 40 종호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손은 지금 보면 뭘 잡고 있어요? 뭐 잡고 있죠? 뭘 잡고 있을까요? 승복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 승복. 자, 그래서 이전 문화가 이제 세월을 흐르면은 부처님이 손을 든 흔적이 있는데 뭔가를 들게 돼. 승인의 흔적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승인을 쥐게 되는 상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열애상 부처님상에 맥없이 뭔가를 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 다 이유가 있어요. 초기 시대의 조각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부터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있었을까요? 이상시대는 없었어요. 그냥 부처님 불상만 나오기도 바빠요, 지금. 그분들은 한참 후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있어서는 이런 수인들이 점점 정형화되어 간다.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잎사귀들, 색이 또 아마 연꽃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길상초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이 있을 때,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고행을 해서, 독도를 가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건, 이, 협시, 네 분. 네 분이 누구라고요? 사천왕, 사천왕. 우리가 아는 사천왕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사천왕은 떡대가 이만하고 약간 그 험상궂고 정말로 무사의 신장이에요. 무사, 싸움 신. 그런데 원래 사천왕은 귀족들이에요. 부처님을 애호하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불교를 하고 사찰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천왕 후예들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애호했던 분들은 훌륭한 자제, 집안의 자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 훌륭한,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 공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위에가 보리수나무가 있는 곳이고. 네, 이런 사천왕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조금 더 이제 여러 나라와 스팟이 돼. 그래서 점점점 변해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인도에만 그치지 않고 중앙아시아, 티크를 거치면서 서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전쟁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무사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단순한 중생심 생각에는 아, 뭔가 보호해줄 수 있으면 정말로 동서남북을 관장하고 조금 무람한 거인, 거대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보호에 잘해줄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 보호 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천왕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원래 사천왕은 네 분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문천왕 한 사람만 계셨어요. 뭐 다문천왕은 원래 제보의 신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 중생들이 아니 한 분은 너무 외로워.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각 방에마다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천왕이 되는 거예요. 오천왕은 없어요. 사천왕까지. 아, 여기는 천신들이에요. 찬탄하는 거. 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흑백이지만 보면 봐봐요. 부처님의 위에 머리. 지금의 이런 스타일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옛날 인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상투를 틀었어요. 자, 상투를 틀고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하면 갓을 쓰니까 그런데 갓을 벗으면 어떡해요? 상투 틀었잖아요. 그럼 상투를 틀때 어떡해요? 뭔가 묶잖아. 바로 그거예요. 묶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문화라는 게 재미있는 게 형상이 있는데 점점점 사라지면 그 형상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우리는 그 형상을 하나의 역사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헤드가 되는 거예요. 나발로 점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부처님의 형상으로 보면 이게 부처님의 오리지널한 형상이다 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항상 변이 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 당시에 크샤트리아나 부처님은 계급이 크샤트리아다. 왕도 계급이었잖아요. 그러한 계급들의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인도사회에 했다라는 걸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처음부터 어떤 신상을 만들었어요? 인간과 비슷한, 내가 추앙하고 싶은 모습의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상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림과 또 다른 거야. 조각은 조금 더 너무 창작,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현실에 기반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모습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그런 대중들이, 중생들이 보고 친근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잖아요. 80 이상 80종을 다 갖다 여기 붙였다고 해봐요. 이게 부처님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군데군데만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하고 좀 친숙한 느낌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아, 자, 여기는 이제 간다라는 이 삼색이, 또 여기는 초전법륜상,
5세기, 시간 차가 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2세기, 3세기, 간다라, 파키스탄 쪽인데요. 여기 보면 어떨게요?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데도 굉장히 고대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상투 못 끝던 흔적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남아있고, 곱슬머리. 약간, 고집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수인이, 우리가 지금 이런 수인을, 어떤 수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비로자나 수인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좀 발전하면, 뭐 다른 심의 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결과보자 하고, 또, 의상은 어때요? 우리 스님들의 승복인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입던 의상 스타일이었는데, 지금도 남방 가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세기 때로 오면, 이제 5세기 시간차가 좀 들죠. 어때요? 굉장히 미남 아닙니까? 훈남 부처님이 도래를 합니다. 원래 부처님은요, 굉장히 미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꽃미남 부처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 상을 대체로 보면, 청년, 약간 젊은 부처상이 많았어요. 왜? 역동적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상 개념 우리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역동적이면서 젊고, 이런,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인도 사람들이 만든 부처님이에요. 초전 법륜. 지금, 법의 바퀴를 굴리는 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광사에 있는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머리의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발이. 코라 고동의 모양을 형성을 갖추고 있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5세기 때 이미 이제 이런 나발이 형상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벌써 우리가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가 변동이 됐을까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준수한 외모의 부처님이 많이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넘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보면 지금도 이렇게 수염 달린 부처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양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른들이 볼 때 젊은 네가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시아권에는 유교 문화, 양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기준이 달라.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지긋하고 학식과 인덕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창작이 가미가 돼. 조금 더 중후하게 우리 받들고 싶은 거지. 중국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근데 인도 사회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재밌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이렇게 꽃미남 부처님을 뒤로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불교 발생지가 이제 인도, 이제 미얀마, 대승 불교 우리 간다라 나왔죠. 간다라. 간다라가 중앙아시아권을 말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뭐, 이런 쪽을 말해요. 지금은 거기가 불교권이 아닌데, 예전에는 다 불교권이었어요. 불교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 뉴스로 된 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바미안 석굴 파괴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초조길론들이었는데. 그런 만큼의 불교 유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슬람인들 득세를 하면서 많이 사라졌긴 했습니다만, 간다라를 통해서 실크로드, 서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이가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라는 쪽으로 전이가, 불교가 됩니다. 네. 고려 전기시대 부처님의 형상이에요. 보살상입니다, 보살상. 그, 요즘에 뉴스 나온 거예요. 그, 부석사의 부처님을 반환한 많이, 이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서산 부석사. 여러분들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군요. 애국자들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이제, 작물 도둑님들이, 일본에 가서, 부처님을 훔쳤어요. 훔쳐와서, 이제, 팔려고. 왜 우리나라는, 이제, 다 이렇게 복을 할 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절 빼고 작은 절들이 꽤 많아요. 근데 경비가 허술해. 일본 사찰들이. 그런데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부처님을 훔쳐가지고 한국 곁으로 왔는데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적발되니까 이 부처님 아니야. 이름 아주 이와 유사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우리는 난 애국자다. 우리나라 부처님을 찾아왔지 않느냐.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명문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서산 부속사에서 잊어버렸던 부처님이라는 게 나왔고, 그런데 그 도난당했던 일본 사찰에서는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아마 곧 대본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이제 전시가 되는데 수장고에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서산 부속사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반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거 말고 또 일본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법원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1심에서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일본 편을 좀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상급심도 올라가서 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 어떤 기록 사기들을 보면 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많이 침탈을 해갔거든요. 그때 이제 서산에도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명확하게 이 불상의 서산 부속사다 하고 그게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신경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추정으로 가능한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돼 버려요. 일본에서 계속 오랜 시간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음보살님, 아미타상님, 아미타 부처님인데, 화관이 있잖아요. 화관을 이제 벗어놓으면 이런 상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영락을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채색을 하는 거예요. 금치자고 채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사한 뽀송뽀송한 부처님으로 탄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자, 말씀드리면, 아, 이런 강의를 누가 언제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자, 두 분만 끄덕끄덕 걸린 것 같은데. 자, 육계상 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불두. 불두라 그래요. 이 불두와 같지 않죠? 웬 시골 할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부처님의 형상 불두야, 이렇게. 과거에. 자, 그래서 이 띠를 들고 있잖아요. 자, 이 띠가 없어지면서 이제 나발이 되어가는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정상에 사사인 상투 모양에 솟아있는 것. 육계상이라고, 육계. 육계. 살이 튀어올랐다, 육계.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이제 얘기하면 부처님의 염원함에 있어서의 수행의 어떤 공덕으로 해서 이렇게 뻥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달지 마세요. 그다음에 출가자를 어때요, 스님들? 저도 그렇지만은 삭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삭발을 하는 형상도 있어요. 일단은 깨달은 자를 육계상, 부다 육계는 지혜의 상징. 이게 육계 자체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도의 수행자. 아,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런 헤어스타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수행자들이 많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고행하는 모습들, 여러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행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코드에게 전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자기들은 자기들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다 된 것 같아요. 육계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네, 불상의 변화를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초기 불상이에요. 초기 불상인데, 여기 지금 색칠을 일부러 한 겁니다. 초기 불상에는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육계예요. 그냥 살이 뽕뽕 튀어 올라와 있는 육계. 그리고 이 부처님은 수인이 뭐예요? 약간 심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수인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굉장히 힘찬 역동적인 부처님 상을 하고 있어요. 청년상이에요. 나도 믿어봐! 딱 이런. 그런데 그 이후에 입상. 입상이 도래를 해요. 입상이 도래를 하는데 이때는 띠가 더 강력하게 더 묶여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 정도 되면은 이제 그리스 문화가 융합이 될 때예요. 그리스, 간다라 시대 옆에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리스는 굉장히 조각이 잘 돼 있어요.
그리스 우리 신화를 보면 미케니, 헬라클레스니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들이 아주 발전이 많이 됐고 조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으로만 따지면 그리스가 조금 더 선구자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독자적으로 인도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조각이 형상이 일어났고 그리스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간 지적이 간다라니까요. 왜?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나오면서 인도까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뭐 이제 인도 기후가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침공을 하지 못하고 거의 왔어요. 그리고 인도의 북부는 점령을 좀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전사를 한 거지. 근데 수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면 나라에마다 자기 장군들을 한 명씩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긴 나라.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국가도 복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 왕이 있어. 통치를 해. 그럼 그리스 문화가 그쪽도 퍼지는 거야. 그게 이제 헬레니즘이다 보는데 그렇게 유명한 경전이 이름이 뭐다? 밀린다 왕문경. 들어보셨죠? 들어봤다 그래요. 밀린다 왕이 있어. 밀린다 왕이 그리스 왕이에요. 알렉산더의 부하였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이겨서 마케도니아나 이런 곳에다 이제 밀린다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불교를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고승을 불러서 대화를 해요. 불교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 자기는 그리스 철학 쪽, 사상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데 질문하면 나가세나가 대답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아란 무엇이냐? 있냐, 정말. 그 무아란 무엇이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지금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전의 주의까지 오른 거야.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도서관 가면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상은 그런 그리스 신상의 느낌이 있다. 보면 어떻게요? 굉장히 살짝 몰입을 굽혔죠. 그리고 S라인이 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보면 몸에 곡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신상들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굉장히 섬세해요. 역동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융합이 되면서 그 문화가 인식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앉아있는 좌상이 많은데 그리스는 대부분 서 있어요. 왜? 뭔가 다 지금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상들이 이제 입상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부처님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 부처님과 지금의 이 부처님과 초기 시대 부처님 보면 어때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천의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은 충분히 더 넓은 시각으로 불상을 바라보고, 불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불교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상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 문화를 이해하니까, 불상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에서 불상의 흐름을 하나 이해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할수 있고, 또 그리고 사찰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동화사 비루한 비루자나부 채색 전과 후라고 제가 적혔는데, 과거에 채색 전의 모습이고요. 채색을 한 이후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떤 부처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분이요? 이분? 안한 부분? 근데 했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광사에 몸담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어느 사찰의 신도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스님들도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부처님의 불법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야.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어색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제 그걸 복원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복원이 안 돼. 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불사가 돼버린 거지. 그걸 이제 없애는 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불사를 한다고 한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동화사에 말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우리 한국 불교미술의 걸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미술에만 있는 고유한 미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목각생화. 부처님이야. 부처님인데 나무로 조각으로 만든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화를 말하잖아요. 이 자체가 불화예요. 불화. 그때는 이제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계시고 좌우로 보살상들 있고 협시보살 있고 아마 이제 여기는 안한존자 스님인 것 같고요. 여기는 사리불, 왜냐면 사리불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쫑 지나온 지혜 상징.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제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해요. 굉장히 섬세하고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경의 대승사 목각생화를 제가 그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불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도, 하나의 그 부처님을 모실 것 같다. 또 조각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수려해요. 이런 부분은 한국, 다른 나라에는 많지가 않아요, 사실.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유독 한국에 많아. 조선 후기 때. 그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시간이 좀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걸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우리 불광사에 뭐가 있는가는 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불광사 입구입니다. 이건 뭐 이제 국화꽃 전시하기 전이니까, 우리도 이제 불광사도 일주문이 있잖아요. 그런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은 일반 사찰에 가면 가장 초입이 만나는, 그러니까 불이문이라기도 하고 돼요. 현과 속의 경계를. 사실은 이 문 하나, 문지방을 건너가고 안 건너가고 차이가 세속에 있느냐, 아니면 사바세계 넘나드느냐, 승속에 구분을 한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성역의 세계로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부처님 계시잖아요. 어느 부처님이죠? 예, 그, 아마 오채연 작가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작가님도 몇 번 만나 뵀는데 딱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 건물 조형을 건축적으로도 참 훌륭하게 잘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정무소. 정무소 자주 가셔야죠. 기도 접수 많이 하세요. 자, 입구, 우리 여기 보살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공방, 여기 바람의 공방 가면 이제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방향. 1층 로비 외부 일단. 여기 어디에요? 금지구요. 2층 노사체라고 하죠. 여기 비밀번호만 풀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몰래 촬영을 한 장 했어요. 이렇게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스님들 쭉 다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일기도 회양하고 들어오세요. 여기 어디죠? 남불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말 다불신앙을 대표하는 거죠. 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남불전은 아마 이제 한 분 한 분 부처님을 명호를 따서 이렇게 또 모시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부처님을 모십니다. 아니면 또 나의 치성을 올리는 부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만불을 조성하고, 이제 곧 정리가 되면 또 접수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요구 남아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어디죠? 차담실 3층에, 만불전 옆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기 뭐 방석 깔려있잖아요. 이제, 거산 열심히 수행하는 보리당을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리를 이루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대웅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웅전이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제가 오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이제 주부 삼전불이 계시고 여기 이제 광덕 스님 영전 신중단이 있고 그렇죠. 여기 대웅전을 어느 사찰 모형으로 했어요? 어느 사찰 모형으로 했죠? 어느 사찰 모형으로 대웅전 만들었죠? 모르세요? 별국사 대웅전을 모델로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또 장인이 여기 만든 장인이 대목장인 아주 훌륭한 유명한 장인 인간문화재라고 만든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대 승인영정, 그다음에 영단, 여러분 수행 도구 이게 뭐죠?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새벽 예불을 한 번 쯤 나오시면 띠임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불 전에 사용을 해요. 그럼 뭐다? 네? 속삭이지 말고 크게 하죠.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일반 사적인 사찰에서 예불 전에 뭘 치죠? 종을 치죠. 대종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종을 밥상에 놓는데 소종의 역할을 하는 게 금고라고 해요. 금고. 그래서 이 금고는 타종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리는 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물의 운판이나 이런 거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물의 북, 그다음에 뭐 운판, 모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신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원래는 이게 이제 정각 밖에도 걸려 있는 경우예요. 왜? 대중들한테 알려주신 거. 다다다다다, 땅땅. 밥 먹으세요. 또 아니면 이제 수업 시작입니다. 이렇게 그뭐 신호로 알아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신호로서 예불 전에 그 연불하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을 합니다. 부강사 새벽 예불 몇 시라고요? 4시 반? 안 와봤구만. 4시 반까지 오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4시 한 40분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45분 정도부터 스님이 이렇게 금고에서 이렇게 종송이라고 종송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 예불로서, 우리의 예불로서 중생구제 제도를 하고 또 우리의 수행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연불을 합니다. 연화당 나 가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화당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아늑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온화하고. 왜냐면 우리가 그 어느 사찰마다 입회당을 모시는 사찰 정각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그 뭐지? 고인들을 모시는 또뭐 이렇게 그런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납골당, 납골당. 납골당을 잘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쎄해요. 어떤 데 가보면은 좀 음습하고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연화당은 공간은 좁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참배를 매일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위패를 이렇게 모시는 거죠. 참배를 많이 하고. 자리가 많이 안 남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여기 다 가보셨죠? 광덕 스님 기념관. 지하 2층 있죠? 자, 보광당. 보광당 부처님은 한 분이고, 본존이고, 이제, 전법윤리를 하고 계시죠. 근데 뒤에, 어떻게, 후불 불화가 없잖아요. 부처님 한 분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육원.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 또 올라가서 좀, 뭐, 같이 절도 하고, 또 이렇게 차수 이런 걸 날려드리면 좋겠는데 뭐 지금 이제 4시 반에 마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늘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남았으니까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끝날까요? 보여드려요? 어디에요?
조건은 버텨냅니다. 사실 소구람은요, 우리가 가까이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유홍준 씨가 그 나의 문화 답사기에서 소구람을 묘사했는데, 소구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못 봐서 눈물을 흘리고, 본 사람은 또 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 근데 석굴암 참 아픈 역사가 많아요, 사실은. 석굴암,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석굴암. 아, 네, 들어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네. 오, 대단한데. 보통은, 이게, 잘 안, 거기, 법당구사를 잘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등을 달면 들여보내준다고 그런 말도 있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 갈 수 있었어요? 아, 식구들 있잖아. 옛날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10년, 뭐,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예불 한다고, 80예불씩에 맞춰 가가지고, 같이 예불하러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니까, 좁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좁아.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오시니까, 그, 기도하는 스님 나가고, 몰래 한 바퀴 쏙 돌아서 이제, 아니, 막, 뭐, 뒤에 가가지고 몰래 사진 몇 바퀴 찍고, 걸리면 큰일 나는데. 아,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석굴암 본점 부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이 석굴암 부처님을 모형으로 해서 지금도 모셔요. 특히 도심 사찰 같은 경우는 많이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굴암은 어떻게 해요? 석굴암. 굴법당, 굴법당. 인도는 굴법당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굴법당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굴법당 혹시 있나요? 대표적으로 굴법당? 석굴암 말고요. 뭐 굴법당이라고 할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지? 경주 쪽 거기 이렇게 선무도한데 어디지? 골글자. 골글자 가면 조금 있어요. 그 흔적이. 완전하게 거기 석굴자 가긴 어려운데 석굴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공 석굴이에요, 여기. 석굴암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미해서 만든 석축.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인도는 재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땅굴을 파기가 좀 용이한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조를 한 거지. 축조를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참 눈물이 아픕니다. 석굴암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이런 모습들. 원래 석굴암은 신라 김대성이라는 어떤 사신에 의해서 부모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발원에게 만든 사찰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사찰임을 알 수가 있죠. 뒤에는 보면 여기 그 10대 제자가 쭉 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뒤에 보면 부처님 뒤에 이제 관배가 이렇게 작게 그리고 이제 항마 촉진을 하고 있죠. 원래 채색이 되어 있었겠죠, 그죠? 채색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부처님의 원형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당시 대부분 우리가 새 채색을 합니다. 금을 하든지, 개금을 하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어떤 시대예요? 일제시대. 아노, 나카무라, 갓도,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이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파헤쳐 있는 거야. 완전히 이걸 다 도굴해 가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두분 정도 훔쳐갔어요. 기록이 남아있어. 근데 훔쳐가지 않은 상들은 이제 부처님 상에 복장이라고 하잖아요. 뭔가가 있을 거다. 또 깼어. 깼어 확인하고 없어.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 그런 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천 왕수도 보면 어때요? 지금 다 지금 빼져 있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도굴의 대상이지 어떤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굴하다 중간에 사진 찍은 거예요. 기념사진. 이런 이제 정말 슬픈 역사가 있다.
자, 이건 이제 MBC 다큐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게 이렇게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가지고 이렇게 신상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빼내고 그 나중에 다시 수습을 한 거예요. 지금 석굴암은 다 아쉽다. 아, 일설에 의하면 석굴암 아래 그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당시에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다시 해체 보수를 할 때 지하수가 흐르면 당연히 우리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물길을 바꿔버렸대.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하수를 없애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석굴암이 최초의 에어컨이 놓은 거예요. 1호. 우리나라 에어컨 처음 놓은 데가 석굴암. 왜? 자꾸 결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정말로 지혜로웠다는 게 뭐예요? 석굴이니까 그 아래 지하수를 흐르게 해서 그 온도를 맞춘 거야, 습기를. 그러니까 이슬 결로가 안 생기는 거죠. 아래 찬물이 쫙 흐르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하수를 빼버려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때, 석굴이니까 이게 이제 안 빠지잖아요. 습하니까 계속 이제 뭐 생겨.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에어컨을 넣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문화재 관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석굴암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위대한 건축물이기도 한데, 이처럼 그런 과거에, 정말 불경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 의해서, 많이 정말 뺏겼고 침탈을 당했다. 한 김에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구시죠? 관세음보살 그러면 좀 약하고, 우리 공부한 우리 지식인으로서, 수월강, 바위에 걸터 앉은, 관음보살상. 이게 뭐예요? 정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버르나무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누가 있어요? 누굴까요? 안 보이시죠? 사실은 여기 이제 동자가 있어요. 동자. 어떤 동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어. 은하철도 999에 누구요? 철이 말고요. 선제동자. 우리 화엄경을 내용을 해서 은하철도 999가 나왔잖아요. 철이와 메틀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화엄경 53선지식을 배경으로 해요. 사실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마찬가지.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이제 관음 보살님을 칭기라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323년도다. 일본에 있어요. 어떻게 일본으로 갔을까? 추정은 확실치 않아요. 팔려갔을 수도 있고 또는 근대화 시절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한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은 다 도굴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 우리 미술 유명하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려불화 엄청 유명하잖아요. 고려시대 불화들이 우리나라에는 몇 점 안 남았어요. 절반은 일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매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매에서. 근데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할 수가 없어. 그만큼 큰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옷들이 뭐라 그래요? 사라라고, 사라. 얇은 옷, 투명한 옷.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혹시 보라바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 중에? 없나요? 나중에 보라바 만들 테니까 보라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교미술의 수작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월 관음도 경신사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1310년 419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4m. 예전에 한번 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오셨어요. 왔다가 한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소의 가늠도가 있고 천지동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큰 더 컸었는데 잘리고 다시 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락 있고 굉장히 온화하죠 상호가. 그리고 손에 손가락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삼서목수. 그냥 발을 한쪽 발을 넣고 이렇게 방과 사유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울 강도입니다. 뭐 금액으로는 말할 수 없죠. 이제 자세히 크게 확대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 있죠. 왜? 협시니까. 아미타부로 협시니까. 그리고 그 영락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 보면,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그림들을 포개해요. 타라를 통해서 여러 면들이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락 있죠? 이거를 이 불안대 조각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또 한 거예요. 딱, 이게 불화에서는 귀인데, 이걸 부처님의 귀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관세무사 상은 보관을 쉬운 모습. 불화와 조각이 조금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옆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부처님 헤어스타일이 쭉 아래로. 그 위에 보관을 쉬고. 여기 보면은 검정 있죠? 검정이 부처님 머리예요. 구사님 머리. 이랬어? 끝났습니다. 아, 어쨌든, 시간, 가득 채웠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고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척 반갑으시죠? 네. 오늘은 그런 아까 공개한 대로 예불 그다음에 기도 법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죠. 오늘 법회도 조금 참여하신 분 있나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네,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으면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고 함께 동참하신 분들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법회를 또 참여하고 해서 뭔가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느낌도 받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참이 될 수 있고, 법회에서 다 응용이 될 수 있고,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함으로써.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실행에, 실전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제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예불.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부상사에서도 예불을 아직 없죠. 아침 새벽에 불, 여기 새벽에 불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나오셨는데, 한번 나와보시면, 스님들이 열애 없이 다 같이 올라와서 같이 예불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해인사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가서 막상 그 스님들과 함께 그 법장에서 같이 하는 웅장함이란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안 가면 후회를 합니다. 사실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며칠 이렇게 절박기 휴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대웅전에 새벽에 들어가면 굉장히 달라 보여요. 정말 이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감동?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지신 김영리 할 때 정말로 가슴이 차고 오른 데 있거든요. 그런 예불. 그래서 이제 또 산사의 깊은 예불의 스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같이 하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공양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른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은 나가서 대중생활에 참여를 해라. 예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 움직일 힘이 있으면 나가서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공양, 밥 먹는 거 있죠. 선생님들은 바로 공양할 때요. 몸이 아파, 정말 아프지 않거나, 먹기 싫어도 참석을 해요, 일단. 그래서 대신, 밥을 안 받아요. 그럼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는 동참은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좀, 속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배가 덜 고프다거나, 이럴 때는 참석은 하는데, 바로 그냥 같은, 같이 참석은 하는데, 밥을 받지는 않다. 그러면, 아, 이 스님께서는 그냥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그런 룰이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사라고 하는 식사도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 일산에 식사도 혹시 아십니까? 동국대 병원이 식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리가 우리로 하면은 밥절이에요. 밥절 한자로 풀이하면 고려말 이제 국민왕이 이송 이제 태조 이성계의 그 군인들에게 쫓겨가다가 그쪽 지역에 그때 얼마나 흐름했겠어요. 조그만 절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절로 숨어들어가서 거기서 스님들이 공양을 계속 올렸는 거예요. 공양. 그때 이제 거기서 밥절이라는 이제 이름, 그 식사, 밥을 먹는 절, 이래가지고 식사라는 이름이 유래가 돼가지고 식사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동을 보통 우리가 밥절, 식사, 그래서 불교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력, 울력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노동을 생각하지 않죠. 함께하는, 주가작은 제가작은 같이 함께하는 노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해서 울력, 또 그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아 모여있는 모습이, 그래서 울력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뭔가의 노동의 에너지를 힘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하는 그 노동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를테면 밖에서 하는 이렇게 수신호하고 이런 부분들 재능기부 봉사잖아요. 그런데 절집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근간이에요. 하나의 자칫 규범 같은 경우에요.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님들끼리 이제 또 재밌는 경우는 이제 뭘 먹다가 같이 공양, 예를 들면 피자가 있다 쳐요. 뭐 다른 곳, 음식물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근데 나오면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울력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깔끔히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울력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뭔가는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음식 같은 거 남기지 않을 때도 우리가 울력입니다. 또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래서 예불이나 공양, 울력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신행 활동을 강화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새벽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난다. 중국의 부제사라는 거사가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늘 예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잠 안 올 때 불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애경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올까요? 잘 오겠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몸을 이렇게 뒤틀리고 일어나고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우리가 명상하듯이 부처님에 대해 애경을 잠시나마 한다고 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티격태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부처님 마음처럼 다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출근할 때 안녕 빠빠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이게 부딪히는 이게 안 넘어가네. 네, 네, 그래서 예불은 여기 좀 벌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의를 갖춘다, 개는 엎드려 대단다라고 있죠. 세 번 예불을 하죠. 아침 4시, 저녁 예불. 그런데 가장 좀 이제 맑은 기운은 역시 이제 새벽 예불이죠. 이래서 그 새벽 예불이 세통 한사에서는 지금도 3시 반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생자할 때 3시에 일어났던 거 항상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도량석으로 돌아요. 아까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 새벽 3시는 잠도 이제 보통 10시에 뭐 하다 보면 늦게 자요. 보통 9시는 무조건 취침을 해야 돼요. 종을 쳐요. 새벽에. 아니, 그 밤에. 그러면 이제 모든 불을, 도량에 있는 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에 이만 잠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누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중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수련회 가시도 그렇지만은 자리 눕잖아요. 30분 동안은 같이 누워주는 게 예의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바로 잠이 들 수 있는데 자꾸 이제 꼼지락꼼지락 그러고 한 시간 더 왔다 갔다 하면 내 센터 잠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잠이 안 와. 그래도 잠시 누워 있어야 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예의라고 우리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분 정도 사이에 잘 사람은 자요. 조금 일어나도 그때는 잠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도 하나의 우리가 하나 자취 그런 기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고량속 돌고 나서 사시예불, 일단 다시 사시예불이라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저녁 예불. 사시예불을 말 그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예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절의 새벽 예불은 보통 이런 순서대로 해요. 보통 사물이 있죠.
벚꽃, 범종, 모거, 음판, 이러한 부분들을 악기, 일종의, 그다음에 법당에 있는 소종, 그다음에 예물 실정에 항상 추구를 해요. 이제 가정, 그다음에 신도들, 그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이 나라, 그리고 이 인류의 어떤 평안, 크게 크게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자신용으로 마무리를 하죠. 어쨌든 이 내용이 조금은 생략되고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절들이 제도 성의하다고 봐야 돼요. 한글로 하든 어쨌든 간에 비슷해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애물이란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도량석은 이제 해백을 열며 도량을 청정하게 되는 식인데, 보통은 뭐 천수경원도 많이 합니다. 천수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전들을 하는데 아주 긴 경전들을 하지 못하겠죠. 도량석이 길어야 30분이에요. 30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도량석은 이게 이제 도량을 일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에는 이제 도량석 같은 경우는 5시에 새벽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야겠죠. 온태진들이 그 준비를 하고. 지금도 산사에는 새벽 3시 반에도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4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량을 일깨워서, 네, 그런 모든 기운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도량석을 하는 거예요. 또, 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있는 이제 그 지금 형들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온 대중이 일어난다. 뜻이죠. 7번 큰, 이제, 애경을 올린다 해서, 이제, 실정례라고 합니다. 7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올라가서, 절도 한번 해보고 할 겁니다만은. 아침의 불과 저녁의 불의 차이점. 아까 이제, 뭐 영상에서도 이제, 잠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저녁의 불에는 약식화되어 있다. 수건이나 발언문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기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법당에서 아침의 불을 마치면, 각 정각마다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행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예불을 마치잖아요. 항상 중심은 부처님이 있는 대웅전 중심이에요. 대웅전에서 모든 스님들이 예불을 온 다음에, 이제 해당 정각으로 가서 정각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관음전, 지장전, 뭐 금락전, 이렇게 정각. 그러면, 대웅전 마쳤다, 스님이 갔다, 여기저기 정각했을 때 목소리가 그때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가 온 도량이 놀려 퍼진다는 거죠. 이제 예불문이 있는데, 아침 예불이 있고, 저녁 예불이 있는데, 내용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이제 헌당이나 이런 내용은 틀리죠. 아침과 저녁에서는. 저녁에는 이제 5분 향례를 아까 설명했죠. 새벽에는 헌당입니다. 차를 공양 올린다라는 거예요. 청정수를 감로다, 깨달음의 길로 한 분에게 올린다. 여기는 이제 지금 부강사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신기념 지극한 마음으로, 이거는 지신기념으로 풀이한 거죠. 지극한 마음으로. 그런데 목숨을 다 바쳐서 귀의합니다 라는 한글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원화해 됐죠. 사실은 이게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계 인류의 스승, 그 다음에 시아본사, 근본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문수 사리보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수 보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수 사리보살은 말 그대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뭐 대행 보현 모사라는 큰 행원, 실천을 넓게 실천하다. 보현 모살, 우리가 익숙한 대비 관세음 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해결 듣는다. 그리고 동체 대비, 그리고 중생과 이 보살이 하나가 된다 하는 관세음 보살. 그다음에 대웅 본전 지장 보살님께 들어갑니다. 예, 지장 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뜻을 세우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 큰 뜻을 총원을 세운 분이다. 그래서 대웅 본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구축받은. 오늘 이제 그 예불 법당에서 보면 부축식했잖아요. 이게 부축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를 청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가령 법당에서 행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처님의 촉을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촉을 받은 여기서는 10대 제자, 부처님이 점점점 늘어나간 거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10대 제자 누군지 다 아세요? 잠시, 그래서 제가 잠시 준비를 했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그쵸. 석굴암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이제 통로고,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10대 제자가 부처님을 애호사고 있어요. 석굴암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에는 여러 신중들이 있는 거예요. 입구에 신중들. 그리고 이제 위에 가면은 이게 이제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그리고 위에 가면은 범천천천. 이게요. 그러니까 신들의 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위계.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인데 이 안에는 엄청난 위계가 있는 거예요. 법당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 법당도 그냥 보이는 게 다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단, 중단, 상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엄격하게 위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당과 충분당과 부처님이 있는 본전당, 불단은 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잘, 아직은 모를 수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군대 말하면, 똘따구들이에요, 일종의. 이제, 사천왕의 존재들, 일종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가면, 범천, 지석천, 하늘의 신. 이를테면, 이제 약간 여담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하느님은, 제석천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하늘을 신장하는. 그냥, 불교에서 하늘을 관할하는 신은 제석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굳이 레벨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제석천이 하느님의 급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석천이 외에도 참 많죠, 사실은. 급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급이 좀 많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문수 보야, 그 다음에 사리볼, 이게 이제, 가장 지혜를 많이 득하신 분 사리불 마합 가서 그러니까 고행이나 청정왕에 살아간 교타행을 한다 해서 가서 본다라고 해요. 부르나는 철법을 제일이다 그렇게 철법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철법 제일이다. 아나율은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그런 천안의 눈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라훌라. 라훌라 누가요? 그렇죠.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부처님 아들도 이제 밀행 제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부처님이다 보니까 좀 존재감 없이 조용하게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행 제자 소리 뜨지 않는다. 비밀스럽게 수행을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난다. 아난다는 뭐 다문 제자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 비서실장격을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바리. 우바리가 원래 전자 얘기 들어보셨나요? 직업이? 그렇죠. 이발사였어요. 이렇게 밖에서 이발사를 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계제일 계율을 잘, 가장 잘 지키는 이제, 현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전녀는 논의제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 정의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보리. 많이 들어봤죠, 수보리.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수보리. 공의 제일. 공의 일체를 가장 체득하신 분. 그래서 수보리 전자. 목권녀는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오죠? 백중하면 항상 나오는 게 목권녀 전자예요.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저녁의 불인데요. 저녁의 불을 넘어갈게요. 그니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홍공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지금 맞이 들고 가는 모양 혹시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들다니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드실 밥이에요. 이게 착각하는 게 뭐 행자님한테 들고 가는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부처님 밥 진지에 절을 하는 게 예를 들어 불광사에서도 보살님들이 들고 가잖아요. 제가 그럼 보살님한테 절을 해요. 왜? 그거는 보살님께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들고 가는 진지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또 들고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야. 스님보다 부처님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잠깐 이렇게 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절에 가장 큰 어른선이 와서 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막 이렇게 같이 절을 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행정 청정한 이제 갓 추구하신 분 스님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절에 아주 익숙한 보살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합장 반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시의 유배는 대표적인 홍공 무대도 불공으로도 들리고 오전 9시 11시 이때 이제 음식을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한 끼 드셨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때 드셨기 때문에 이때 공양을 올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제 마지라고 하는데 마지의 어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들에서 만든 음식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익숙히 봤는데 육복 공양이죠. 육복 공양에 대해서는 내 사진은 예전에 불광사에서 원등 행렬할 때 모습이고 여기는 아마 조개타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육복 공양물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 예보를 의식을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 나와요. 저기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회 식수는, 불광사 토요법회 식수는 지금 이제 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좀 사찰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불광사는 조금 더 전법과 관련된 광도 큰 스님께서 하셨던 유지를 받들어서 하는 게 많고, 마바냐 바라미를 정근하고, 그 바냐 바라미 사상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 이런 내용이고. 아까 이제 어린법회 법회, 그 지도스님 오셔가지고 법회 처음 같이 했거든요.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하니까. 법회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다운됐어요. 컴퓨터가. 목소리도 못 하고. 갑자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빨리빨리 가자고 누르니까 얘가 지금 혼란이 나서. 내 능력은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빨리빨리 보내니까. 노트북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젠가는 교체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해탈을 해야죠. 결국 언젠가는 어쨌든 이제 우리 애불 기도 올리는 이 부분들이 아주 구구장창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면 집에도 이제 애불을 올리잖아요. 사실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방이 따로 없을 수 있잖아요. 자기 서재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를 볼 때 거실에 조그맣게 꼭 부처님을 모시면 좋지만 안 모셔도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 가족이 화합되고 부처님께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 너무 좋죠.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편한 그 공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면 되고 또는 그런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이게 안 되네. 이제 법회인데요. 이제 법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불자로서는 그 자체가 하나 수행이다. 모임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려 있는 그 공간의 모임, 법회. 그래서 전기 법회를 유래는 자자와 포살이 유래예요. 불교에서는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 법회 뭐 여러 가지 있죠. 초하루 보름 뭐 잘못 썼네. 토요법회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포살 많이 들어보셨죠? 자자와 포살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법회로 유리가 된 거예요. 자자는 스님들이 이제 일정 기간 안거를 마치고 우리가 안거, 동안거, 뭐 여름 안거 하지 않습니까? 안거 끝날 때 띵 둘러 앉아서 한 부위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오를.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제 참여를 하고 거기를 이제 의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언에서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안구가 끝날 무렵에. 왜? 3개월 동안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한 게 없었는지 대중들이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또, 그건 뭐 여래가 없어요. 가장 이제 어린 스님부터 가장 어린 스님까지 저한테 쭉 합니다. 그게 이제 자자. 포살은 여기도 있는데, 고름마다 한 번씩, 그런, 오늘 불광사 했던 게 포살 법회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간략화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의미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라 제목차, 제목. 그 포살의 경외에 있는 제목을 읽고 다시는 허물을 들게 기대하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라면 누구나. 근데, 포살 법회라고 해서 하는 법회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그, 덴불교 도교종은 사찰, 많은 사찰이 있지만, 그래서, 불광사는 호복 법회, 포살 법회, 이런 걸 따로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찰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포살 법회 한데 거의 별로 없습니다. 고신 사찰도 있고. 따로 이제 포살이라는 행사를 할 뿐이죠. 근데, 불광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살 법회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모여서 우리가 항상, 누구나 살다 보면 먼지가 있기가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린 참회를 하고 탕말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발언하고 새롭고 기도를 내려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 휴대 때부터 교수하신 전통이에요. 그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정기 법회라는 이름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이제 많이 들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유튜브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법문을 듣는 것. 우리가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한 공간에 법당에 모인다는 건, 그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도반들이 형성이 되고, 그 앞에서 바로, 현재라는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의미가 크고, 공부하는 공덕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찰에서 신도를 만나면 확장 반대한다. 법회는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만행을 했는데, 인류의 모임입니다. 법회 때도 역시 부처님에게 예를 드립니다. 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주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법회의 사찰 뜻을 보면, 불교에 대한 정보를 배려하고, 처음부터 맞출 때까지, 법문을 들을 때는 설법 내용을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소수에서는 안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밝은 지혜를 자부하는 수행을 달려야 하기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법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산사회가 인구인 학생을 위한 청소년 법회와 이와부터 소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도 이제 어린이 법회 나와야죠, 좀 이따가. 엄마, 쑥스러워 하지 말고 법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법회 종류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제, 우리가 제사 지는 제와, 그 다음에 제일 법회와 제는 다르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제사는요, 한자로 풀이하면 고기를 올린다는 거, 신께 공헌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그 청정함을 의미를 해요. 수행이라는 그 가치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의미 자체, 제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1법회나 이런 것들은 팔재기라는 건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공상도 때는 팔재기 법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과거에 이제 일주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 달 중에서 가장 여섯 가지 경건한 달 중에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제일, 십제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와서 지금 뭐 관음제일이니 지장제일이니 아미타제일이니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십제일인데 십제일을 다 하지는 않죠 보통. 제일과 관련된 신앙은 신중신앙이 있죠. 우리가 매일 초하루 때 하는 약사신앙, 약사 부처님께 약사전 있는 경우, 아미타신앙, 비장신앙, 관음신앙인데, 예전에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불교의 5대 명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백중 있죠. 보통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송도제일은 부처님이 이제 송도에서 해탈을 깨달은 날이라서 보통 사찰에서 이제 뭐 철학까지는 아니라도 같이 수행을 하는 행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출가제일은 출가한 날을 기리는 날이고 열반은 뭐 해탈을 드신 날, 이럴 때도 이제 수행을 같이 하면서 기리고 우란분절은 백중을 말하는 것이죠. 우란분 백중의 유래는 아마 또 다들 아시겠는데 한번 좀 뭐 조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목련년의 어머니가 이제 죽고 계셨는데, 워낙에 이제, 청정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입장에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부처인 나도, 너희 어머니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단지, 수행을 청정하게 한, 안걸 마친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림으로써, 또 스님들이 함께 기도를 같이 올림으로써 그건 가능하다라는 데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우리 민속적인 세시 풍속들이 불교에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같이 많이 접목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산신각이 칠성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복신앙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들어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달리 생각하면 불교가 그만큼 포용이나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배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불교의 어떤 산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래지 정법만 할 거야. 그분들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세요? 또 마찰이 생기잖아요. 또 그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수용을 해서 기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많이 하죠. 특히 동지법회가 좀 크죠, 여기서는. 좀 나누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에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일상 기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순서인데, 뭐, 순서는 딱히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셔가지고, 변형을 해도 되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순서는 전에도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 입니다. 바쁜데 계속 치네, 이제. 네, 집에서는 이제 짧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애경을 함으로써, 결국은 예불에서 이제 이게 예불하고 수행하고, 가고자 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불,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회라는 곳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기도나 법회 연불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같이 가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하반자 바라는 일이고 고연 행운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은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합장, 그리고 차수, 그리고 절, 시간이 되면 좌선하는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처음부터 합장이죠, 합장. 합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는 내용대로? 일단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합장? 자,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아서, 손 끝들이 이 하늘로 천장을 향하도록 하고, 가급적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완전 수직은 아닌데요. 살짝.
손을 끝을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벌리지 말고 손을 이렇게 모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상태가 이제 합장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너와 내가 서로 평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장이고, 그다음에 손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차수. 차수하고 저번에 배웠죠, 우리. 차수 어떻게 하죠? 아파요. 안 배웠다고 또 세요, 다. 이렇게. 분명히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실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유교식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차수라는 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손을 이렇게 살짝 포개 주는 거예요. 그 단전 쪽에. 단전 쪽에. 이거는 왜 그런 거 하면은, 몸을, 내 스스로를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정돈을 시켜줘요. 왜냐면, 손 이게 우리가 이제 출가하면요. 행자님들은 항상 절에서 이렇게 차수를 하고 다니거든요. 다닐 때마다 차수를. 그러니까, 차수를 함으로써 몸이 안정이 돼요. 경고만 동을 하지 않아요, 사실.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안정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차수를 함으로써. 그래서 차수를 하면서 항상 왔다 갔다 소행을 또 하고, 차수하다가 봤다, 그럼 합장하고 절하고. 다시 이제 가면 이렇게 차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항상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뒤꿈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녀요, 사실 법당에서도. 왜냐면은, 옛날 법당들은 나무 마루예요. 소리가 울려요. 쿵쿵쿵쿵.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오른손, 왼손, 관계없이, 한 손을 포기해서 지긋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엄지를 살짝 포개줘가지고, 보이지 않겠고. 위치, 예, 단전, 배꼽, 배꼽 살짝 아래가 단전이거든요. 단전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 한번 일어서 보실게요. 자,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합장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합장하면, 자, 합장, 반배는 말 그대로 허리를 이 상태 같이, 이거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합장을 상태에서 살짝 65도, 60도 정도 살짝 수여해주는 거죠. 그리고 몸을 일으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합장. 합장, 시작. 네, 이제 잘 하신데, 아직도 이게 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 있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세 번 절을 하잖아요. 합장에서 절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네. 세 번 절할 때, 큰 절을 세 번 할 때, 합장 반배하고, 큰 절이 이제 들어가는데, 큰 절 이제 세 번 하고 나서 다시 합장 반배. 이게 마무리예요. 자, 앞으로 한 번씩 더 앞, 당기세요. 왜냐면 뒤에, 공간이 있고 앞에 좀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뒤 간격을 조금 여유 있게 주세요. 절을 할 거니까 자기 이마가 앞사람 엉덩이 빡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보통은 이제 방석 그 바깥의 끝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석이 좀 큰 방석들이 있잖아요. 큰 방석들은 위에 살짝 올라가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방석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석 끝에 이렇게 항상 자정을 하고 서 있고 하시면 됩니다. 죽비는 이제 앞에서 인사할 때, 이제 합장할 때 딱 하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큰 절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합장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합장 반배 들어가는 거예요. 합장 반배 들어가고, 이제, 오체 투지라고 하잖아요. 오체 투지, 몸의 다섯 군데가 지면과 밀착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마, 양 팔꿈치, 양 무릎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바싹 수그러진다는 거죠.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대로 내려가서, 이마를 대고 양 팔꿈치 양 무릎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대고 나서
내 양 손을 귀 옆에 대는 거죠. 이게 절. 그리고 나서 지심 기명례 하고 내 귀, 귀 있죠? 귀까지 살짝 들어올리는 거야. 이 들어올리는 거는 부처님의 발을 들어올리는 거라고 상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을 했다 양손을 내 공손하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내 귀까지. 이거는 부처님의 발을 공경한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의 예법인데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 댔다가 뒤집어서 미는 힘으로 다시요. 미는 힘으로 할 때 뒤꿈치를 다시 세우겠죠? 앞 이제 뒤꿈치를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합장한 채로 천천히 일어나면 일자 끝난 겁니다. 이제 반복 한 번 더 올려주고 몸을 이제 이렇게 쉬면서 합장 두 번. 자,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세 번째 잘 보십시오.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 상태에서 올렸잖아요. 올린 다음에 양손을 뒤집어서 이마를 들고 이마에 양손을 모아주세요. 이게 고두래야. 고두래. 이때는 세 번째 절을 하면서 이때 부처님께 내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짧게 발언. 그리고 다시 이마를 대면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양손을 모아서 올라갔다 합장 반대. 이게 세 번째 끝이에요. 쉽죠? 쉽다고 하세요. 네. 자꾸 더 해달라면 싫을 것 같아요. 자, 양손을 올렸다 냈다가 이마를 두 올리고 정대 이마 정대 양손을 내리고 자, 밀면서 손을 밀면서 반동으로 몸의 반동을 자꾸 이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몸이 이렇게 이게 절을 108배, 3000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힘들어하잖아요. 3000배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몸을 힘을 쫙 빼고 몸의 그런 반동을 이용해서 하면은 의외로 절이 쉽습니다. 운동도 되고.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목탁을 해볼까? 자, 잘한 사람을 제가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조교로 담을 겁니다. 자, 합장 반배. 자, 모두 일어섰다. 큰 절. 모두 스톱. 모두 스톱. 그 자리에서 스톱. 잠깐 그대로 계세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엉덩이 조금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교사님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이제 너무 올렸죠? 손가락만큼. 손을 이렇게 펴. 펴서 이렇게, 이만큼. 네. 네, 여기도 이렇게 펴시고, 엉덩이 좀 낮춰주시고. 네. 여기도 손을 이렇게 좀 펴서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네. 네. 여기도 너무 안 올려도 돼. 이 정도. 내 귀까지. 자, 양손을 이제 들, 했다, 올렸다. 이만큼. 귀에 살짝 이만큼. 네. 고성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손 펴시고, 좀 펴주세요. 예, 귀에 걸친다 생각하시고, 예, 여기도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내 귀 쪽에 살짝, 귀 살짝 붙이신다 느낌. 자, 올라오십시오. 다 같이, 자, 올라오시고, 양손을 모아서, 뒤로 넘어지시면 안 되죠? 예.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자, 다시 한 번, 큰 절, 다시 한 번, 이제, 예, 다시 일어나시고, 자, 올라가시고, 아, 세 번째 절, 이제 다시 할 건데, 알든 모르든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오시고, 합장 반대. 아, 우리 어머니 잠깐 이제 나오세요. 왜냐면
사실은 잘해요. 잘했는데 15번이죠. 보면 제가 진짜 잘하는데 안 된 지 몇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코 이분보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더 잘해요. 잘하는데 안 되는 지점이 있으면 제가 보고 이제 말씀 드리니까 아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혹시 나보다 더 잘하네 생각하십니다. 답답한데 네, 큰절 1회 쭉 내가시. 여러분들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가지 말고 살짝 내 귀 쪽에 그리고 네, 귀를 살짝 이 정도 느낌. 네. 또 다시 일어나 주세요. 짚고. 자, 그 반동으로. 자, 반동으로 몸을 밀어준다 생각하고. 자세 좋죠? 네. 자, 두 번째 절. 굉장히 특발된 조교가 영향이 충분해요. 엄마 잘하고 있어. 최고야. 네. 네, 두 번째 올라가시고. 자, 근데 할 때 이제 이어서면서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랗게 모으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다음에 바로 살짝 할머니 그거 하나 더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이게 지금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게 멀 벌어지잖아요.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정대. 자, 여기서 귀에 됐지 않습니까? 다시 뒤집어서 상태에서 정대 이마에 살짝 붙여주시고 예. 다시 예. 자, 손바닥을 땅을 지면 민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 굉장히 잘하시죠. 예. 뭐 아, 난 끝났어요. 연속으로 한번 하셔야 돼요. 연속으로 이게 예, 부분 동작이었습니다. 연속으로 한번 잘 보세요. 아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제가 모신 거지 웬만해서 잘 안 모십니다. 자, 목탁에 맞춰가지고 자, 잘 보세요. 합장하세요. 자, 근데 하고 자 바닥에 올려주고 자 두 번째 절 들어갑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세 번째 절 올라갑니다. 정대. 네. 자, 좀 밀어주면서 올라오시고. 네. 확장 반대. 박수 받으세요. 네. 엄청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고치는 게 있겠냐니, 이렇게 팔이 아직까지도 공간이 멀어요. 살짝 내 귀 쪽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귀를 스치듯이, 내 귀를 약간 스친다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고, 밀면서, 반동을 해요, 몸을 반동. 이거 손 따로, 몸 따로 하면 힘들어요. 반동, 몸을 반동으로 이용해서 올라온다.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 지금도 보살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 따라서 몸이 이렇게, 손이 둥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가슴이 되고, 그리고 올라와서, 확장 반대. 근데 지금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하다 보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상 반대. 자, 큰 절. 자, 올라오십니다. 자, 두 번째 절 들어갑니다. 자, 바닥 밀면서 올라오시고, 세 번째 절 들어갑니다. 올라오시고, 합장 반대. 솔직히, 자백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어. 이 현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 이것도. 카메라 꺼, 이거. 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연습할 땐 잘하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안 되죠. 자, 생각을 하면서. 몸의 습관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몸의 습관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는 거 다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바보가면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어요. 할 때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회인사 가서도 여보가게 되죠. 근데, 아, 네, 뭐, 절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면은, 보기가 별로 안 이뻐요. 또, 외부에 참가하는 의미도 퇴색할 뿐더러, 뭐 외부를 여보하지 않게 보이는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 안 된다! 질문! 이 지점에서 안 됩니다. 혹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이,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 아, 그럼요. 그럴 때는 짚고 일어나시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제,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살짝만 짚어주면 금방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아, 봐드릴게요. 네, 올라오셨다. 이렇게 앞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 끝에를 쥐면서 오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막 더듬더듬해지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더 훨씬. 어휴.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몸이 힘들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난 것보다, 원래, 살짝 뒤에만,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아주 간단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편하신 분들은, 전법대로 해야 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여법에 보이더라, 여법하다, 라는 게 하나 이루게 된 거죠. 근데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절을 스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가벼워야 돼요. 항상 몸이. 그런데 몸이 이제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최적한 상태에서 절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최적한 상태가 제가 드린 말씀 한 대로 그런 방법이 이제 절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절을 잘 못하면 몸이 오히려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릴렉스가 안 되고 그래서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발을 이렇게 다 포갰어요. 저도 그렇게 좀 배웠었고, 지금은 굳이 이제, 포개지 않아도, 이렇게 나란히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포개는 분도 있고, 이제 포개다 보면 어떻게 일어날 때 다시 펴야 되잖아요. 발 딛고 일어나고. 근데 포개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그걸 모든 발로 일어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포개요. 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요즘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질문 없으면 다시 한번 또 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앞장. 허리 펴시고. 올라오시고. 아유, 제일 잘해, 이제. 가벼워져요. 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올라오시고. 합장 반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지금 따로 도는 거지. 바쁘니까 막 생략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건너뛰지 말고, 왜냐면 건너뛰면은 보기가 좀 어색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맞춰서 해주시면은 보기가 여법하고, 이걸 무조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 이제 수행이 되려면은, 이게 하나 여법에야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게 법당에서 하려면, 법당은 대중생활의 기본이고 기도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 따르게 막 행동을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하나의 또 수비가 전통이고 하니 잘 따라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절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자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이거 시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옛날 탤런트 고소영 알죠? 고소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절체조를 하는데 절체조가 뭐예요? 하니까 108배라는 거. 자기는 그게 운동이래. 집에서 홈트. 그 정도로 해서 다이어트 되고 절하는 거예요. 108배가 절이잖아요. 절수행이란 말이에요. 가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20분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요. 20분이 충분히 해요. 그래서 자꾸 108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 또한 이뻐야 되죠. 하는데 집에 가족분들이 볼 때 절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그 신심이 나겠어요?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또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꾸 절을 하다 보면 몸이 이제 갖춰지고 자세도 교정이 되고 합니다. 하다가 또 이렇게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행사 수련회 가서도 또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여보가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또 이제 환희심도 나고. 절을 보면 절을 잘 못하면 오히려 그 절을 못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그쪽에 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쫓고 싶은 그런 일부러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우리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 대기 가셔가지고 하루에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연습을 매일 하세요. 그러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오늘 엄청나게 많은 장독의 발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뭐 영상 보고 나중에 이제 기도 법회 앱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제 합장하고 절하는 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계속 집에도 연습하시고, 안 되면 또 와서 스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근님들 하겠습니다. 마음 안녕 바랍니다.